아, 들리세요? 들려? 아, 여러분,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시발이 나오셨어요? 왜 갑자기 나왔지? 여러분, 들리세요? 오빠는 오늘 천휴일이라서 쉬는데요. 오늘 공식적인 천휴일이잖아요. 나 아까 써놓은 거 어디 갔죠, 어제? 네? 자기가 공지는 뭐냐 그랬는데 공지 올리지 않았어요 저? 공지의 명예라 왜요? 공지가 왜요? 벌칙 수행 그거 한다 했는데 눈썹 아 철구오빠 공지 어나못 봤어 철구오빠 공지를 못 봤어요 장 집자 여러분 아니요 집은 안 짜요 여러분 좀 이따가 바로 눈썹 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빠 뭐라고 썼어요? 오빠 나못 봤는데 아, 아니 여러분 밀게요 밀게요 아니 여러분 선비라고 하시는 분이랑 왜 미냐고 하시는 분이랑 계시는데 남이 한게 아니라 오로지 제가 한거 그럼 제가 하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건 제가 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밀지마 그 하고 누구지 선비라고 하시는 분들 서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밀게요 그냥 차라리 밀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밀게요 괜찮아요 진짜 이거 뭐지? 밀게요, 여러분. 지금 바로 갖고 올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할까요? 오빠, 왜냐면은 사람이 많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나중에 못 보신 분들한테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만 이따가 바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문신이 아니냐 했는데 눈썹 문신 예전에 하고 한번민 적이 있어가지고 아예 없어요. 그게. 왜냐면 나중에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 5분 뒤에 바로 밀도록 할게요. 아, 눈 아파. 애들 한개 싸도 되냐? 일단, 아, 지금 다안 쏘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너무 큰거 같은데, 괜찮은가? 아,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아침에 방송 켜서 죄송하다고 이제부터 제대로 컨텐츠도 짜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말투도 바꾸고 존댓말도 쓰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 눈썹을 밀겠다. 죄송해서 눈썹을 밀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는 뜻에서 눈썹을 민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울어요. 지금 눈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제 렌즈 끼면은 계속 아파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 밀리죠, 여러분. 싱크가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여러분 들리세요? 이거 삑 소리 나는데? 렌즈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안경도 이게 알이 없어. 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껴도 안경을 껴도 알이 없어서 끼나 렌즈 빼면 아예 안 돼요. 철구 공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철구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공지를 못 봤어요. 공지를 못 봐서 아니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밀게요. 아 제가 밀겠습니다. 밀고 이제 개인 방송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 방송을 좀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개인 방송 능력도 안 되는데 데빌즈끼리 모여가지고 피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철거 불러 이러는데 오빠가 안 오죠. 제가 잘못했는데 이상하게 해서 오빠가 오겠어요. 제가 우선 눈썹부터 밀게요, 여러분 이제.
인정, 인정? 이제 바로 믿는 걸로 인정? 근데 오빠 얘기는, 왜냐면 오빠가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공지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오빠한테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건 오빠한테 나중에 방송 켜고 말하라고 하고, 저는 바로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선 노래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갖고 올게요.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여자 타이탄 위아래 이 체감에 뻑가 소방차를 불러 화재의 중심은 옆발에 가만히 있어도 네 몸이 널 자꾸 과시해 아까워 봤던 난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야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주어 좀 바직한 상상 얼마나 좋아 만지고 싶어 빅풋을 바지 속에 느껴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 Where you at? Where you at? Eureka! Update. 오늘 하루 신사답게 사귄 걸 어찌 번지하고 싶어 푹신한 네 쿠션 위에 낯이 벌게졌을 한 모금 없이 이건 그 사실주의 과장한 해 표현이 저급할 수 있어 감안해 여러분 이거 뭐지? 로션으로도 그냥 바르면 밀어지나요? 거품이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비누로 해야겠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해요. 미는 건제 의사고 만약에 미니까 열심히 이제부터 하라는 뜻으로 이제 좋은 댓글 달아준다고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는 거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뭐라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제 이제 눈썹을 미는 건제 뜻이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제대로 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댓글만 달아주시는 걸로 할게요. 인정하시죠? 인정? 이거 밀고 이걸로 발라보고 로션으로 발라보고 안 되면 비누로 해도 되지 않아요? 우선은 이걸로 발라보고. 아, 여러분, 노 인정하시면 서로 또 싸우기만 하고, 채팅창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보는 분도 불편하세요. 그냥 차라리 저가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정하시죠? 그렇게 인정하고 하면은 바로 밀도록 할게요. 투표하는데 또 투표하면은 이게 또 왔다 갔다 걸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밀긴 밀 거, 밀기, 밀는 걸로 쪽으로 하고, 그럼 안 밀고 계속 욕하신다는 뜻인가요? 밀지 말고 계속 욕해라 이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안 밀어도 돼이 뜻인가요? 아. 그럼 차라리 밀지 마.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쓰는 댓글 할게이 뜻인가요? 아, 그냥 밀래. 그냥 밀고. 밀고, 우리 댓글도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에헤, 밀지 말라는 사람들,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밀겠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눈썹 없는 제 얼굴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단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밀지마 아무 의미 없어 면제부 받으려는 생쇼잖아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쇼라도 뭐라도 한 가지 해가지고 마음 풀리게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쇼가 아니라 눈썹 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들도 아 뭐 눈썹 밀고 뭐 그리면 되지 이 생각으로 다 밀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안 미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안 밀면은 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뭐 생쇼라고 하신다면 안 밀고 안 밀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밀게요 아 그럼 미러 반 안 미러 반인 것 같은데 그냥 한쪽만 밀까요? 미러 반 미러 반 안 미러 반 아 왜 자꾸 지혜 누나 힘내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인정이라고? 한쪽만 밀라고? 아, 우선 그럼 한쪽만 먼저 밀어볼게요. 한쪽만. 아, 이제 밀지 마. 이런 사람들 그만 치세요. 어차피 이미 발랐어. 잠시만요. 또 뭐라고? 잠시만요. 아니, 눈썹을 왜 미십니까? 나 밀어야 돼. 아니 지혜가 잘못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장난 아니야? 예? 아니 뭐 방송 재미없으면 잘못한 겁니까? 맞잖아요. 그럼 또 나중에 방송 갔다가 또 재미없으면 삭발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예? 아니 맞잖아요. 잘못 뭘 잘못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니 뭐 방송 재미없으면 뭐 잘못한 거면 그러면 다른 아프리카 방송도 다 잘못한 거죠 BJ들도 노잼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삭발하고 눈썹도 없어야 됩니까? 맞잖아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해보세요 난 지금 시청자님들이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 사라님께서 철국에, 와. 와, 미유사라님 철국에 감사합니다. 태도는 제가 준비 못한 건 정말 제 잘못인 건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할 말은 내야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지혜가 더럽게 노잼인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제 방송국에다가 뭐 진짜 이상한 욕을 써놓는다더니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올블랙 갑니다. 뭐 재미없는 거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왜 보셨어요? 안 봤으면 모두가 해피했는데. 맞잖아요. 이게 뭐 진짜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진짜 열받으려면 주위 요를 팬들이 열받아야죠. 아 여러분들 그거 뭐 보시면서 돈이라도 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지혜가 뭐 진짜 그때 뭐 방송해가지고 패드립은 날렸습니까? 그냥 문제점은 그냥 더럽게 재미없는 거. 그게 가장 문제점이었잖아요. 예? 재미있었어. 예? 재미는 없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죠. 여러분들이 뭐 이걸로 뭐 눈썹을 밀어라.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니 솔직히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혜가 뭐 그런 컨텐츠 준비해서 더럽게 노잼인 거는 잘못됐던 것보다 그냥 방송 능력이 없다. 그 말이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컨텐츠도 안 하는 BJ 비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아 맞잖아요. 아 전 제 뭐 부인이 아니라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도 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제가 제 발로 나섰습니다. 실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쉴드가 아닙니다. 아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재미없다고 무슨 선비라 해야 돼? 아 진짜 뭐 만약이라도 지혜가 뭐 아니면 다른 BJ를 욕하거나 패드립이 날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잘못이 있었을 때 그때는 진짜 사과하는 거고 방송이 재미없는데 난 사과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합니다. 만약에 진짜 노잼 나오면. 왜냐면 저는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 여캠이잖아요. 아 꼬마 나도 맞잖아요. 아니 지혜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데빌즈 아니 진짜 장난치나 아니 밀지마세요 밀지마세요 밀렸는데 X됩니다 밀렸다고 밀려도 앞으로 이제 방송 못해요 밀렸다고 반쪽 밀렸다고 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 데빌즈 보시면 이제 걔 존망각인 게 뭐냐면 다들 뭐 방송 자기 취하려고 뭐 감성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 멤버들이 진짜 그 피해를 만약에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으면 그분이 욕을 안 먹는 종이 뭔가 이거를 해야지 뭐 다 같이 뭐 자기 뭐 살려고 뭐 감성파리로 쳐하고 계시던데 저는 좀 이제 데뷔즈를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데뷔즈라면 네 손이야 네 손에 그냥 데뷔즈 접어 그냥 어? 접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철방이들이 네 방송 니를 철방이들이 니를 봐주는 거지 어? 또 이제 뭐 다른 사람 뭐 엮여 뭐 데빌즈 만들잖아? 그러면 그 시청자가 반반 나뉘어요. 니 살 떼어주는 거라고. 야 데빌즈 접고 니 컨텐츠나 알아서 잘하세요. 아니 나는 개인 방송을 좀 하다가 데빌즈로 컨텐츠를 하는 게 난 좋다. 나는 그래 그것 때문에 한다 이거는. 데빌즈는 조가락 만신이고요. 예? 데빌즈를 해가지고 니가 거기서 컨텐츠를 해가지고 진짜 컨텐츠 BJ가 될 거예요. 뭐예요? 근데 데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이면 한 명만이면 되지 뭐 다른 뭐 꽃자님 다 필요 없어요 예? 진짜 데빌즈 한 명 뽑으려고 그러면 6만님 가시고요 왜냐면 6만님이 진짜 저는 농담 아니야 이게 바로 방송의 연륜이구나 소윤이랑 이제 너랑 이제 아무것도 방송 진짜 능력도 없고 솔직히 어제 딱 봤을 때 너는 그냥 방송하면 안 되고 그냥 설거지나 해야 돼요 진짜로 방송 아예 할 능력, 이끌어가는 능력, 아니, 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대본 없이 방송을 그냥 그래도 상황, 사회마다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BJ지. 뭐 대본 갖다가 뭐 준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자체, 사람 자체가 방송 능력할 그 BJ가 아니야. BJ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진짜 놀랬더니 그래도 육만님이 그래도 방송 짬밥을 무시하지 못하구나. 예? 진짜 데뷔즈 가까우면 6만님을 데려가시고 딱 3명에서 하시고 근데 이제 와서 6만 언니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나 혼자 나갈게요 이러면 언니들은 괜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 혼자 쏙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저기 죄송한데 어차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가족이 아니면 다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네가 아플 때 아니면 네가 잘못했을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예? 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에요. 뭐 걔들이 뭐 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군대 가서 네가 돈이 한 푼이 없어.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줄 것 같아요? 어? 다 자기 이득 취하려고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어?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나중에 네가 존대가지고 진짜 한 명한테 도와줄 것 같아?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니도 네 일 챙기는 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나는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여자들끼리 모임 모습 보여주고 재밌게 하려 했는데 어제 그게 안 된 거야. 대변인은 그냥 목이 짙다야 목이 짙다. 빗발려고. 어? 빨리 접어야 돼 그냥. 정들어버리기 전에. 비거제나 빼라는데. 아 비거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거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비거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 갈 거면 6만인 가고 6만인 그냥 다 넣을 거면 아니 그냥 행체를 하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7년차 내가 장담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연주온 아프리카 망치 부인님 빼고 제가 제일 경력이 높아요 까루 형님보다 제가 더 방송 많이 했어요 제가 8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제가 지금 방송 경력 예? 10년차 선배가 입장 볼 때는 그냥 싹 다 버려버리고 니 혼자 방송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근데 니 살 떼어주는 거예요, 니 살 떼어주는 거. 6만님만 데리고 갈 거면 6만님이랑 같이 하고, 아닐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이건 언니들한테 얘기해봐야죠. 아니, 뭐, 얼마나 봤다고, 언니. 꽃자 언제 처음 봤잖아요. 근데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고, 나 말이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방송을 위해서 나는 박지호라는 나보다 4살 많은 사람한테 걔 늙은이 새끼야 처음 보자마자 대 선배님이셨는데 아프리카 오자마자 야 이 개 늙은이 새끼야 한 사발이 들려 이랬던 사람이에요 방송을 위해서 어? 방송은 그냥 예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의고나 나발이고 상관없다고요 가장 그냥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아니면 근데 이게 있어 오빠라서 사람들이 오빠가 그렇게도 괜찮지만 내가 하면은 철금 있고 그런다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런 새끼들 말을 듣지 마세요 아니 막말로 내가 지금이야 솔직히 민심이 좋지 방송 컨텐츠 준비 잘하고 예전에 내가 왜 인기 자랑한지 아십니까? 그냥 인성 개쓰레기 어? 와 저 새끼 개도랑이네 어? 욕할 사람들은 뭐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욕할 사람들이 뭐 태도 돌변해서 우리 지혜 해요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무도 아니야 네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네 싫어해 네가 무슨 뭐 봉사활동을 가든지 아니고 저 새끼 또 이제 뭐 그냥 보육 출신으로 봉사활동 안 해 그러면서 다 깔 사람들은 깐단 말이야 아니 지혜는 그러면 안돼 지혜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그거는 그냥 네 나랑 인생에 그냥 지옥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냥 개잡소리 하는 거고 방송은 인성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냥 재밌으면 보고 안 재밌으면 안 보고 그게 아프리카 방송이야.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내가 예전에 그 3000달이 그 리니지 방송 3000명 봤어요? 어? 내가 나 좋아해 3000명 봤어? 3000명 봤어? 그때 3000명 봤어요. 그래서 봉빵이한테 존나 까이고. 어? 그냥 아프리카 방송 재미없으면 그냥 아초 안 봐요. 인성이 좋건 나쁜 건 네 편이건 아니건.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예의고 나발이고 하지 마시고 가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지금 깨달아 보십시오. 예? 네가 지금 눈썹 민다고요? 그러면 너 지금 방송 또 재미 분명히 너 그냥 항상 방송에 재미가 없어요. 그럼 또 내일 되면 또 이제 삭발해야 돼요. 삭발하면 또 뭐 할 건데요? 뭐 몸에 불이라도 지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네가 진짜로 뭐 말로서 잘못을 했을 때 방송이 아니라 그럴 때 이제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썹 미는 거지 방송이 재미없다고 하면 눈썹 미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제 엄청 했어 아 지금 그때는 뭐 2000명 봤잖아요 지금 사람 많으니까 지금도 2000명인데? 예? 지금 15000명 보고 있어요 예? 15000명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봉 8000만원님께서 111개로 팬클럽 가입 지금 시청자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빠 나 레시피 한 것도 같아. 레시피 없어요. 아니 있어. 그 벽에 붙어있는 냉장고. 여러분 그럼 바로 전대로 가도록 할게요. 바로 전대 갈게요 여러분. 제발 인신공격만 그런 말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딨지? 야 기분 좋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혜 안녕 안녕하세요 눈썹 밀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혹시 저 죄송한데 빗주신가요? 네 맞아요 사랑해요 빗주야? 빗주야 몇 살이야? 22살 근데 왜 인방계라니? 힘들게 22살이었어 빗주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혜야 네 정말 지금 좋아하는 팬인데 네네 방송 네 깔끔하게 싶고 냄새 보자 아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네네 왜냐면은 곧 있으면 오빠도 제 팬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오빠도 곧 있으면 제 팬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가분한데 시청자가 너무 많아요 방송 실력이지 아니에요 곧 있으면은 다 빠질 거예요 오빠 그때 들어와서 제 팬으로 외박이로 넘어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게 왜 자꾸 취소가 되지? 다시 할게요. 네, 여보세요? 이게 전화가 많이 오면 끊기나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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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할 말을 해주세요, 할 말을. 네, 여보세요? 네네, 진우님. 네네. 아, 그 철구 형님 말씀 잘 따르시고요. 네네. 아, 왜냐면은 철구 형님이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누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좀 보기 좀 그러니까 좀 울지 마시고 방송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빠 계속 와서 봐주실 거죠? 네네. 아, 그리고. 네. 아, 기분 좋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전화통화 오면 저 바꿔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일단 미세요. 예? 일단 미시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일단 밀면은 그 다음으로 끝나나요? 아니,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어젯밤에 네. 새벽에 했던 거는 네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선 오늘은 일단 밀면은 이 다음을 이제 계속 봐주실 건가요? 이제 열심히 하나? 그렇죠. 일단은 시청자들이 말한 거는 일단 네. 지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네. 뭐 철군님 말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나가는 게 순서죠. 아, 그러면 일단은 약속하신 거죠. 이제는 그 다음은 좋게 봐주신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빠 방송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오빠 제 거 팬 뭐지? 계속 봐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비애야. 네. 야, 한마디만 할게. 네. 야, 철구 군대 갔잖아 이제, 그지? 네네. 얼마나 걱정이 되면은 모르겠냐. 물론 철구가 군대 가서 걱정을 못하지만 너한테 계속 서포터를 해주겠지. 네. 너는 철구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걔가 지금 방송 경력이 하루 이틀이냐? 그렇죠. 오빠 말 잘 들도록 할게요. 야, 눈썹을 왜? 아, 환자 아깝네. 아, 왜요? 왜요? 너 그거 아니야. 철구가 네. 겉으로만 그러지. 네. 다 너 엄청 생각하는 거 모르겠다. 나 유튜브 구독자인데. 네네.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어, 아까는 딴 분이 밀라 하셔서 한 분 한 분 지금 아까 그 어제 약속이니까 우선은 밀었거든요. 철구 말은 네. 다 맞아. 다 버려. 다 병신 씹쓰레기들이야 진짜. 아, 그래요? 그럼 버리라고요? 다 버려야지. 그리고 철구가 맞아. 철구가 군대를 가도 너한테 서포트를 하겠지. 걔 군대 가면 방금 못 알잖아, 그치? 네네. 그럼 니가 가자냐 이제. 니가 연지랑 다 매겨 살려야 돼. 네. 그러려면 철구 말을 들어야 돼. 옆에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저기 이간질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럼 오빠 그 전에 전화 주시지. 지금 이미 한쪽 밀었는데. 딜레이 있잖아. 딜러. 네네. 철구 말 들어라. 끝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한쪽 밀었는데.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시혜가? 네네. 아, 전화가 연결됐네. 네. 다름이 아니고 뽁뽁뽁 삼삼한 게 어제 네네 네. 어제 오빠가 총알을 좀 많이 장전하고 네네 너를 기다렸거든? 네 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가 네네 기대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실망을 좀 했어.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그 뭐 민심이 네네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이거 자꾸 물타기 한다. 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나 옆에서 보는데, 네네. 너무 답답해서, 오빠가. 그 물타기가 아니고, 네. 네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너무 말해주고 싶었는데, 다들 말좀 해달라 그러고.
이거는 뭐 뒤에 네가 뭐 방송을 못한 거니까 네네 욕 좀 먹고 네 잘못했다 그러고 네 죄송합니다 뭐 네 대통령 와이프인데 저 새끼 끊으세요 예? 저 선비 새끼 당장 끊어버려 오빠 여보세요? 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네 뭐 끊어야 돼?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끊어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어어 어. 오빠 팬인가봐 그냥 끊으래 여보세요? 지혜님 네네 설구가 네 항상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재미없을 때마다 뭐 하나씩 한다고 하면은 네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미없을 때 설구도 항상 네. 재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근데 방송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풀어줘야 될지 몰랐어요 아니 그 새끼들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그 걔들을 안 보면 돼요 네, 걔들 버리면 돼요 네 그분들이 안 본다고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서 안 보게 하려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블랙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3,000명을 봤는데 3,000명 전부를 블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혜는 팬은 있고 네 그냥 욕만 하는 애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한두 명 신경 쓰다 보면은 진짜 팬도 떠나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오빠 그럼 저 진짜 팬인가요? 네네 오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이게 네네. 진짜 잘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네네 그런 일일이 관종의 말들을 하나하나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이 물타기가 아니라 저의 잘못을 얘기하면 전부 다 제 팬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형님 그래도 네. 이게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도 악플 하나하나 보고 그걸 다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네. 형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네네. 방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잘 해야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네네 말씀하세요 눈썹 미는 것도 지금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 철구 형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요점이 잘못됐습니다 나 방제부터 좀 바꾸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전화를 들으려고 지금 이런 전화 데이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근데 이거랑 그거나 전화하면 또 똑같을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지혜 씨. 예? 니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만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쓰레기 집단이에요. 거기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나 어제부터 인만계를 안 봤어. 그러니까 인만계를 접으시고 인만계에서 욕하는 새끼들이 니 방송국 내 방송에 글 쓰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예? 제가 만약에 니가 만약에 그걸 듣고 화를 내고 진짜인가 싶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3년 전부터 존나 까이고 만약에 그 인만계 민심대로 갔었으면 저 3년 전에 벌써 망했어야 했어요. 예? 근데 그럼 만약에 나 싫어하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시청자들이 진짜 이제 욕을 하시거나 뭐 이제 도배가 일어났을 때 어? 무시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지금 이제 자세 예? 보시면 이제 왜 도배하는 거지? 어제 울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어제 막 울었다는데요 응 울었어 예 그걸 보시고 왜 그런 거지? 고치려고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 거의 자세부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왜냐면 그렇게 일어났을 때 무시하고 블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조금이나 귀 기울여 듣고 예? 그런 사람들이 방송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지금 딱 자세 좋아요 예? 지금 딱 이제 아플러들의 말을 듣고 예, 새겨 들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아플러들이 전화하면 제가 바로 등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전화 계세요 희매야 100점 고마워 그럼 이거 왜 껐어? 다시 전화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지혜야. 네네. 일단 너 눈썹을 밀어야 돼. 왜요?
그렇다고 네가 잘못을 했고. 네. 근데 이게 한 번 밀면 계속 밀게 된다고 사람들도 그냥 밀지 말고 잘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철구도 철구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네. 저 그래요. 그러면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눈썹을 아니 처음부터. 근데 민심이 끊으라고 해가지고 그 전 민심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까르피. 예? 까르피. 아 까르피. 유 까르피. 지금 지혜를 웃겨라 시간 아니에요. 아 까르피.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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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훈훈해진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스님 진짜 몇 번 통화하시는 거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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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야 지혜야. 네네. 그건 어차피 정신인데 뭘 이거 콘텐츠를 하고 있냐? 뭔데? 뭐 제가 뭐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 네, 앞부분 잘 안 들렸어요. 아니 너 어차피 정신이라니까 지금 내가 SBS, MBC, YTN 지금 24시간 다 지구해놨어 너. 아 진짜요? 너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네네 결과 기다리도록 할게요. 야 근데 만약에 정지 안 먹으면은 정지당한 족 좀 해줘. 아 자존심 상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한 며칠 뒤에 그러면 하루 며칠 쉴게요 여러분. 그럼 내 투니버스에 꼭 좀 써줘. 전화통화 아까 그 새끼 나오고 있죠. 제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예, 뭐 어디다 신고했다고요? YTN, SBS, 예. MBC. 잠시만 이따 전화번호 확인하고요. 신고했다 그랬죠? 예. 네, 어떤 점을 신고하셨죠? 예? 어떤 점을 신고하셨냐고요? 투니버스 그 성드림이요. 성드림 어떤 거요? 그 내가 안 했어 근데. 지가 한 거 아닌데요? 그 어제 근데 그 제가 전화해보니까 네. 방송상 송출된 그 아이들의 외지뢰로 확인됐다 떴고 거기서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외지뢰 네. 방송이 정리된다고. 네네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거 그러면 정리 안 보니까 방통위에다가 신고를 하세요. 그 방통위에 네, 뉴스에 나오면 했어요. 저 뉴스에 나와서 정지 먹는 거였으면 저 벌써 한 수천 번을 정지 먹었거든요? 네? 예? 아 뉴스에 나와서 정지 먹을 거면 저 한 수천 번 한 몇백 번 정지 먹었다고요. 방송에다가 네, 신고하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선행제기 예. 때문에 제가 신고를 잘해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형님, 지금 전 SBS, MBC만 한 게 아니고 그 신고한 시간으로 알바 나셔가지고 돈이나 보세요 형님. 예? 예? 돈이나 보려고 하시고요. 아, 예? 아니 뭐라는 거 말이 끊겨요 개정신 새끼야. 아 욕하신 거 자 이거 녹화 중 이거 바로 그냥 고소할게요 형님. 야 쳐트보 이거, 아니, 이거 하고 있지 개병신이라 그랬죠? 저 이거 바로 그냥 신고하겠습니다. 아 나 개병신 이거 나 이거 진짜 나 들어가서 나 진짜 자소증 못 느끼거든요. 신고해 주세요. 예 신고해 들어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지 꼭 써주세요. 예 뭐라고요? 뭔 공지? 공지 꼭 좀 써주세요 신고할. 아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욕하는 거 바로 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투니버스에 신고해서 어떡할 거야? 투니버스에 신고하면 뭐 내가 뭐 거기에 뜨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 아 저 너무 편이라서 전화 좀 해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많이 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언니! 네네. 언니 개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저 여보세요? 우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 맞으세요? 아 네 여자 맞아요. 아 그럼 가사를 하세요 설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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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그러네. 여러분, 뭐지? 그걸 뭐라 하죠? 네카만가? 남자가 여자인 척 하는 게 네카만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엄마.